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자, 저 이게 뭐 떠내려온 건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를 또 이렇게 주워서 갑니다. 근데 여기는 이제 삼북구, 여기 어디냐면 연천에 있는 삼북리에 있습니다. 이 삼북리에 오면 그 이렇게 저기 보이시죠, 다리? 이 삼북교예요, 삼북교. 이 삼북교 아래쪽에 오면 굉장히 넓은 그 자갈밭이 있어요, 자갈밭. 촬영하고 가자. 자갈밭이 있는데, 그 자갈밭에 이렇게, 저기 보시면, 이제 저기, 저도 지금 뭐, 차를 주차해서 차박을 하고 있고, 또 저 위쪽에 보면 두 팀이 차박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팍 트여서 그런지 해가 뜨니까 굉장히 따뜻하네요. 승용차로 오기엔 좀 그렇고, 승용차는 저 입구까지 와서 짐을 들고 와야 되고, 겨울에 차박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뜨거워서 그늘도 없고 뜨거워서 좀 별로인 것 같고, 제 생각에는 그래요, 제 생각에는. 여기 뭐 또 주상절리도 있고, 또 여기 보면 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강가가 있어요, 강가. 어우, 쓰레기 이렇게, 야, 한 판을 다 먹고 다 버렸네. 얘는 우리 차박녀들은 이렇게 막 아무데나 버리지 않겠죠? 낚시하는 흔적도 있고. 지렁이도 이렇게. 오, 지렁이? 떡밥이네. 이렇게 버려야지, 이런 걸 여기다가. 아니. 자, 여기 보면, 자, 삼북교가 보이고, 여기 보면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. 깨끗해서 물고기들이 여기 얕은 데는 없는 것 같고, 수풀이 좀 새겨져 있거나 깊은 데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물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깊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장화 신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. 굉장히 넓어요, 여기가. 그래서 겨울 차박지로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누가 뭐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. 아, 저쪽에도 또 한 팀이 계시네. 예. 연천에 삼북리, 어떻게 오시냐면 삼북리를 찍거나 아니면 삼북대교를 찍으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샛길이 있어요. 그쪽으로 이렇게 샛길로 들어오면 쭉 들어오면 됩니다. 그래갖고 자갈밭 밟고 이제 자기가 텐트 치고 싶은 곳에다가 아니면 차박을 하고 싶은 곳에다가 하시면 되겠죠. 자, 밤에도 여기가 지금 하늘 이렇게 막잖아요. 지금 막 뭉게구름하고 같이 있는데, 밤에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저 위에 댐이 있는 것 같은데, 저 위에 댐이 있네요. 여기 보시면 댐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달도 환하고 별이 굉장히 많이 떠요. 한 12시쯤에는 더 밝게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겨울 차박지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제인폭폭 쪽으로 가려다가 그 갔는데 탁 그 다리고 다리 뭐 이런 예전 그 겨울 아니면 그 다 통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다 막아놨어요, 겨울이라서. 그래갖고 그쪽으로 가지는 못했고, 거기도 제가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,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겨울이라서 다 막아놔 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겨울 차박지로는 딱 좋은 이곳 삼북교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노시면 힐링하고 유유자적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이렇게.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노래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좀 이렇게 내가 틀어놓고 있을 수 있고.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쪽 팀들은 있었고 별도로.
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노래를 뭐 아무리 크게 틀어도 누가 뭐할 사람도 없고, 대화를 하거나 뭐술 먹고 대화를 하거나 크게 떠들어도 뭐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삼북대교를 제가 저도 이제 수첩에 책갈피를 해놓듯이 해놓겠습니다. 아, 여름에 오기는 좀 그런 것 같고, 물놀이를 하러 뭐 오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, 여름에도. 단점이 있다면 그늘이 없다는 거. 그늘이 없으니까 뭐 다리 밑에 치시든지 아니면 저기 그거를 가져오시든지 해가지고 그 위에 치는 걸 뭐라고 하죠? 아,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예, 그런 걸 가져오셔서 치시고 하시면 좋고요. 물도 깨끗해서 괜찮아요. 저 제인포 쪽은 약간 좀 물이 좀 그런데 이쪽은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. 그래서 자, 오늘은 이제까지 하고 이렇게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. 이게 되겠습니까, 이거? 참 이해가 안 됩니다. 자기들이 가져왔으면 자기들이 챙겨가야지. 이거를 이렇게 막 그냥 봐봐, 이런 저쪽에도 햇반이니 뭐니 다 버리고 갔어요. 제가 이거 갈때싹 주워서 가겠습니다. 가서 재활용통에다 넣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저기 뭐야, 조만간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와야 되겠네요. 뭐 여기서 서울에서 달려봐야 1시간 반, 뭐 2시간 거리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양주니까 1시간 정도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와서 재밌게 노시고,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끊겠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안녕!